그 차를 만약에 내놓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시세가. 오토파는 작년에 신차 때 장착하셨을 거 아니에요. 네네. 꽤 오래 안 됐으면 넘버는 양도가 안 돼요. 네, 디젤 트럭입니다. 네, 디젤 트럭이죠. 네. 네, 뭐좀 하나 물어보려고 전화드렸어요. 네네. 제 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23년 11월식이거든요. 23년 11월. 예, 23년 11월식 9센 9.5톤 소장축이에요. 그 차를 만약에 내놓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시세가. 오노파는 작년에 신차 때 장착하셨을 거 아니에요. 네. 11월이면 아직 6개월이 안 됐네요. 예, 6개월이 안 됐죠. 6개월이 안 됐으면 넘버는 양도가 안 돼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차는 팔 수가 있는데 네. 그 넘버를 다른 차에 또 달아놔야 된단 말이에요. 예. 그럼 결국은 못 파는 거죠. 아. 또 차를 사서 또 넘버를 달아놓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. 그 넘버는 신차에 달려있기 때문에 3년 네. 이내 차밖에 못 옮겨가거든요. 아. 그럼 뭐그 비싼 차를 또 사서 취등록세 또 내고 달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예. 6개월 안 되면 넘버 양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 차를 또 차만 또 따로 정리할 수가 없고요. 그럼 방법은 없는 건가요? 예전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6개월 이내 팔수 있는 방법이 네. 첫 번째는 만 60세 이상 근데 그거는 이제 없어졌어요. 사라졌어요. 네. 하나는 병원 진단서 6개월 이상. 진단서에 뭐 어떤 문제로 인해서 6개월 동안 뭐 운송업을 할수 없다, 운전을 할수 없다 요런 내용이 기재된 게 있어야 아, 제가 좀 혈압이 높아가지고, 돼요. 이거 운송업을 하려고 그러다가, 그 콜발 있잖아요. 콜발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아, 차로 운전하다가 막 사고 날 뻔히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, 아,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, 이제 그 차를 운행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. 지금 한 3개월 되셨네요, 그럼. 네. 운송업을 처음 하시는 거예요? 네, 처음 하는 것 같아요. 처음부터 그렇게 큰 차를 뽑으셨어요?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걸 보니까 저도 가능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게 오판이었어요, 보니까. 그게 그래가지고 지금 차를 지금 세워놓고는 있는데. 빨리 정리하는 방법은 네. 병원 가서 뭐 혈압은 높은 거는 사실이니까 네. 운송업을 하고 있는데 시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6개월 이내는 통원 치료하면서 딱 6개월이 들어가야 돼요. 기재가 돼야 돼요. 6개월이 정확하게. 그럼 만약에 제가 사장님한테 위탁을 의뢰할 경우에 가능할까요, 그게? 뭐 매매도 가능하고 위탁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죠. 센뭐 10m 20짜리 윙발이에요? 9.7인가 그럴까요? 16발에 들어가는 거야. 9.7m예요? 네. 가능해요. 개별은 그런데, 달려 있고요. 네, 개별 달려 있고요. 가격대가 어떻게 나오는지. 일단은 진단서 먼저 확인해 보시고 네. 진단서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시세는 의미 없고 6개월 뒤에 다시 봐야 되니까 순서가 그거 먼저 해 보시고 된다 그러면 차량이랑 넘버랑 자세하게 견적을 내드릴게요. 그 진단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. 뭐 소견서 이런 건안 확인하셨습니까? 돼요. 진단서로 끊어야 돼. 진단서. 진단서로요. 그 방법이 최선이죠. 어차피 차를 세웠는데 계속 놔두면 뭐 감가만 되지 차가 가격이 올라가진 않잖아요. 감가가 되지. 그렇죠. 좀 서둘러서 그거 먼저 처리를 해야죠. 차는 그럼 제가, 캐피탈이 있어요? 네, 신한카드. 그것도 이제 월 납입금에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좀 서둘러셔야 되겠네요. 만약에 제가 병원 가서 그 진단서를 끊어오게 될 경우에, 그 사장님한테 뭐 직접 뭐 위탁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그냥 매매로 통화상. 하든 뭐든 하든 저희가 처리해 드릴게요.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일단 그게 제일 급선무겠네요. 알겠습니다. 하여간 고맙습니다. 네네, 감사합니다. 네네.